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신간과 기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책, 또 사복음서를 한 권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해온 믿음에 관한 22가지 질문. 그 질문들에 답하는 신간, 믿음을 의심하다입니다. 책은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등 신앙인이라면 품어봤을 질문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물론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신앙 공동체와도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을 위한 질문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노진준 목사는 신앙인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신앙인들이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으로 지경을 확장해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입니다. 책은 루터가 이발사이자 친구였던 페터 베스켄도르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루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 전합니다.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 사도신경을 성경의 근거에 설명하며 개인 기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전합니다. 기도 습관을 드리고 싶거나 기도의 본질을 알고 싶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사복음서. 오랜 시간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 성경을 가르쳐온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의 책 예수라 하라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는 한 권으로 읽을 때 서로 더욱 빛나게 한다고 말하는 유 목사. 독자들이 성경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서의 흐름에 따라 별을 따라서 광야의 예배, 믿음의 소경, 소경의 믿음, 성장으로 가는 길, 값없는 은혜, 마지막 일주일, 복음행전까지 일곱 장으로 구성해 성경의 핵심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책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거나 복음서의 의미를 더욱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독서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며 책을 읽으며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